남자 배구 대한항공의 정지석이 총액 9억 2천만 원의 대한항공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을 비롯해 곽승석, 진성태, 김규민까지 FA 선수 모두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곽승석과는 총액 7억 1천만 원, 김규민과는 총액 5억 500만 원, 진성태와는 3억 1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남자 배구 FA 시장은 현대캐피탈에서 대한항공으로 옮긴 김용진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의 선수 모두 기존 구단에 잔류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